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제주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시 미 군정의 역할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요. 4.3 평화재단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보관한 4.3 자료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정이 촬영한 제주도의 메이데이 영상입니다. 4.3 평화협상이 깨지는 결정적 원인이 된 오라리 방화 사건을 담은 영상으로 1975년 존 메릴 교수에 의해 미 국립문서기록보관청의 자료가 공개된 겁니다. 영상이 공개되면서 미군정이 무장대가 저지른 방화 사건으로 몰아가기 위해 촬영과 편집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후 지역 언론의 취재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오라리 방화 사건은 경찰의 지원을 받은 우익 청년단원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So what has to happen is the truth has to come out from South Korea and you have to publicize the truth. It doesn't make any sense to ask for an apology because no one knows what you're talking about.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을 밝히기 위한 추가 자료 조사가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조사단 3명을 현지로 파견해 올해 말까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2001년에 확보한 주둔사령부 자료 외에 상부기관에서 작성한 문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미국 어떤 본토의 정보 단위로 가면 그렇게 많은 것들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책임 소재를 조금 분명하게 해서는 상부 단위로 가는 이런 문서들을 이번에 찾을 계획입니다. 4.3 평화재단이 추가 자료 조사에 나선 가운데 미국 정부의 사과와 책임 규명을 촉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나올지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